우리 견 선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황실에서 태어나자마자 귀족의 칭을 얻고 4천명 환관의 수발을 받으며 바다 제비집과 사어 지느러미를 즐기고 논어와 명심보감을 배우며 자란 명견 중의 명견입니다. 우와, 정말? 견 선생님, 미처 몰라뵈서 송구하옵니다. 이럴 줄 알았냐? 논어의 명심보감?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? 개 선생, 그럼 나랑도 한 바퀴 돌아보실까요? 아, 견 선생이라니까요, 견 선생. 알았어, 개사부. 개사부? 아차, 실수. 헷갈려서. 개사부. 내 친구 집이라니까 그러네. 들어가면 다 살려주니까 그러네.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장세호야, 장세호. 여기야! 자네들이 웬일인가? 여기 친구! 가보쇼! 딱 보면 친구! 어? 아니 아침부터 왜? 공주마마 뵈러 왔지. 내 일생 소원이 공주마마 한번 뵙는 게 내 소원 아닌가? 헌데 자네가 초대를 안 해준 일이 직접 온 게 아닌가? 응? 들어가세요. 어디 계신가? 어? 들어가세요. 어디? 에이, 어디? 돌아들 가게. 공주마마께서 지금 돌아가자. 어, 혁명당자! 혁명당자! 어? 혁명당자! 오랜만입니다. 근데 낭자가 견우집엔 왜? 괜찮아.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보시게. 오해 말게. 그런 게 아니라. 공주마마! 공주마마! 공주마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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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명이라 부르셔요.